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복부기들이 집에 온 지 6일이 지났는데요. 해수의 4분의 1에 적응을 잘해줬습니다. 기수하다 보니 소금의 농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수에 바로 적응시켜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농도를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해수의 2분의 1로 농도를 올려주는 날이죠. 보거를 많이 키우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먹이 찌꺼기와 응가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바닥에 응가와 찌꺼기가 섞여 있네요. 한 마리만 키워야 고생을 안 합니다. 똥쟁이들이 후. 똥쟁이지만 너무 귀엽고 깜찍합니다. 머리도 좋아서 사람이 오면 밥 주는 줄 알고 좋아해요. 엄청 몰려들었네요. 전체 환수를 해줘야 해서 옮겨줘야 합니다. 떤떤한 것에 비해 엄청 빠르더군요. 똔똔한 몸에 저런 스피드가 나오다니 정말 대단하죠? 일단 멍때리는 복보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밀당하면 잘 잡히더군요. 7마리 다 옮겨줬습니다. 똥쟁이들이 남겨놓은 응가들을 치워줬습니다. 빨려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신기하더군요. 은근 응가 치워주는 것이 꿀잼입니다. 금방 깨끗해졌죠? 구석구석 청소를 해줘야 물이 오래 가요. 내 방보다 어항이 더 깨끗한 것 같네요. 마미가 혼냅니다. 너 방도 좀 치우고 살아! 완벽합니다. 오늘은 물도 갈아주고 모래도 넣어줄게요. 기수형 모래를 준비했습니다. 살고 있는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래까지도 신경 써주는 편이죠. 기수지형 모래의 단점은 미세입자가 많아서 흙물이 됩니다. 10번 넘게 씻어줬지만 흙물이 생기더군요. 바다와 가까워지면 파랑에 의해 모래의 모양이 생깁니다. 보거는 바다 연안에 살기 때문에 이 모래 사이에 몸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모래 홈이 쉼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바위 틈을 더 좋아해요.
복복이 될 돌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시간이 지나면 맑아져요. 물이 맑아지고 복복이들을 넣어줬어요. 새로 생긴 모래를 엄청 좋아하는 모습이네요. 똥쟁이들을 위해 펌프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제 좀 집 같네요. 잘 돌아다니네요. 복어는 물살을 따라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7마리 복복이들이 해수의 2분의 1을 잘 적응한 모습입니다. 고생한 복복이들 맘마줬습니다. 맘마 먹자. 복복이들이 귀엽게 달려와요. 잘 먹네요. 좀 더 크면 개 잡으러 가봅시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